네, 안녕하세요. 예, 삼프로TV 글로벌 라이브 1부에 오신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빨리 와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다시 환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댓글로 우리 삼프로TV 구독자 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이 소위 경제 방송이라는 거를 처음 개인 방송으로 했을 때, 그리고 한 구독자 수한 5,000명을 제 생각에 한 2, 3년 못 넘었습니다. 5,000명을. 그 당시 구독자 수를 사실 쳐다보지도 않던, 관심도 없던 때인데, 그러다가 만 명을 넘었을 때제 채널에서 이 토론이 있었어요. 어떤 토론이 있었냐? 과연 우리나라에서 증권 방송, 주식 방송으로 했을 때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까지 갈수 있을까? 한 2년 전입니다. 2년. 2년에서 2년 반 정도 전에. 그때 대부분의 의견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일단 오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매니저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의견만 물어보고 답을 안 드렸는데, 오, 한 2년 반 전만 해도 지금 삼프로TV가 이렇게 커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정말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때 당시 기억하는데 맥스로 얘기하신 분이 50만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 세게 해지는 예, 것 같은데. 주식 방송 경제 방송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유튜브 채널로는. 그러면 아, 주식방송은 누가 볼까? 젊은 사람들 안볼것 같고. 그러니까 재미없고. 이게 거의 예전에 그 KBS 100분 토론, 뭐 MBC인가요? 100분 토론이나 한 12시에 아버지들 보는 시간에 그렇죠. 하는 그 방송. 잘해야 50만 아니겠냐? 대부분이 한 30만 명 얘기하셨어요. 맥스가 50만 명. 지금 뭐 3배 정도까지 컸으니까. 격세지감입니다. 아, 물론 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 몇배 크겠지만. 예, 삼프TV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예, 매니저님, 오늘 중국 시장 뉴스,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던 네, 그 전에 일단 저그 얘기 이어서 오늘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감사드릴 말씀 있습니까? 예, 이게 오늘 8월 3일인데요. 예. 오늘이 글로벌 라이브를 저희가 시작한 지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글로벌 라이브를 시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작년 이제 8월 3일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작진, 이제 PD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냐, 오늘이냐, 그래도 날짜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8월 3일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글로벌 라이브. 제가 운 좋게도 첫 게스트였고, 와, 뭐 아직까지 이렇게 좀 안 첫 잘리고 게스트였었어요? 있는데, 그 월요일 날또첫 코너니까, 1년 전 생각이 나는데, 혹시 그때부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첫날이라고 회사에서 메이크업하고 헤어를 이렇게 받게 해줬어요. 요. 근데 너무 이렇게 기름 바르고 나와가지고 첫 댓글을 김 프로님이 그때 읽어주셨는데 여기 뭐 웨이터 어디서 온것 같다. 아, 그 충격을 먹은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 어디 갖고 웨이터 오셨나. 네. 매니저님 근데 요즘에 그 좀 이 헤어 메이크업 안 받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 약간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회사에서 그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 이제 뽀얗게 한번 나왔다가. 그래서 지금은 내추럴하게 나오고 있고요. 혹시 그 초심을 잃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1년 지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동안 진행을 해주셨던 우리 3프로 형님들. 네. 그리고 또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제작해주셨던 우리 권 PD님. 그리고 지금 이어받은 우리 에이스 송 PD님. 그리고 오늘 또 입봉한 우리 신 PD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이렇게 또 새로 진행해주신 우리 슈카님, 박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실 저야 월화만 나오지만 또 매일 나오신 우리 또 장호석 본부장님이 오늘 또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장희석 본부장님이나 뭐 장희석 매니저님은 거의 뭐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삼엽충이시지 않을까. 화석. 화석. 고인물을 화석. 넘어서 이제 화석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0주년 때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예, 오늘 중국 주식 얘기 좀 나눠 말씀해 주시죠. 중국이 정말 뭐 바람 잘 날 없네요. 뭐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아마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요. 뉴스 보셨을 텐데. 네. 또 게임에 관한 엄청 또 쇼킹한 뉴스가 있었죠. 우리 또 프로게이머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바로 봤습니다. 장중에. 그러니까요. 장중에 이 뉴스를 게임 주가 많이 빠지니까. 이 야. 중국이 오늘 나온 뉴스가 이거지 않습니까? 게임은 뭐 정신적 아편이다. 아편이다. 예. 아, 이 우리 중국 분들도 또 한국인들 못지않게 게임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옆 나라인 우리나라 게임주에 영향을 미칠까봐 장중에 가슴 콩닥콩닥하면서 봤었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게임은 정신 아편이다 이런 비판 기사로 흔들렸었고요. 텐센트가 장중에 10% 넘게 빠졌었다가 10%. 예, 이 또 희한하게 기사는 중간에 삭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센트가 한 6%대 그리고 네디즈가 한 7.77% 빠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이게 그 경제 참고부라고 해서요. 신화통신의 자매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게임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죠. 뭐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떠한 산업과 오락도 한 세대를 망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따라서 발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왕자 영요라는 게임을 예를 들어서 비판을 했는데, 이 왕자 영요가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중국에서 1등 게임이거든요. 아, 잘 알고 앞쪽.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우리 또 슈카님의 주종목인 롤에 롤을 좀 베낀 게임이라고. 주종목까지는 아닌데 네. 그 게임 대회에 출전했었죠. 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시죠. 아, 물론 뭐 망신을 당했지만 네, 그래서 예, 예. 이거를 베꼈다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든 회사가 라이엇 게임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텐센트가 100% 갖고 있어요. 예, 100% 회사죠. 네, 그러니까 예. 뭐 베꼈다고 하기도 좀 뭐 그럴 말도 필요 없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요. 이게 국내에서는 뭐 넷마블이 펜타스톰이라는 걸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보면은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처럼 셧다운제, 미성년자 셧다운제가 있긴 있습니다. 네. 2019년에 도입을 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우리보다 좀 시간이 길어요. 이렇게 네. 뭐 못하는 셧다운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은 우려가 있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도입이 됐더라고요. 자정부터 오전 6시. 지금부터 미성년자는 네. 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광고가 아니죠. PC방은 이제 PC방 가면 띵띵띵 하면 나오는 그 소리가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 기사는 내려갔지만 텐센트는 선제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어떤 걸 했나요? 어떤 걸 했냐면요, 이 셧다운제 말고도요 이런 좀 제재 조치가 원래 있었어요. 청소년은 평일에는 1시간 반, 휴일은 3시간 이상 게임을 못하도록, 그렇게 연속 게임을 하면 끊기도록 하는 그런 뭐 제재가 있었는데, 그게 텐센트가 자기가 먼저 앞서서 일단 12세 미만은 네. 게임을 하면서 뭐 구매 행위, 아이템을 사거나 이런 돈을 쓰는 걸 아예 다 금지시켜버렸고요. 금지. 네. 13세에서 18세는 평일은 뭐 1.5시간에서 1시간으로, 휴일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먼저 바싹 엎드린 거죠. 그래서 기사는 내렸지만 당국의 의도는 확실했던 거고, 중국의 이제 이런 규제를 분석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좀 분석을 했어요. 곧 이제 승인 없이 유통되는 게임들은 대거 정리 작업이 들어갈 것이고, 와. 게임 업체들이 개인정보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예. 듣고만 있어도 살벌한데요.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단어가 네. 어떤 산업도 오락도 한 네. 세대를 망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따라서 발전해야 된다라고 중국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처벌 수위를 발전시키겠다. 네네. 아, 뭐가 나올까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게임 산업에 뭐. 아주 그냥 핵폭탄이 좀 떨어진 건데, 물론 그 전에도 규제가 항상 게임 산업이 있긴 있었지만 뭐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뭐 이제는 뭐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이런 거 절대 안 통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오늘 게임 산업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게임 다음은 혹시 또 뭘까요? 게임 다음이요? 네. 일단 롤을 얘기했으니까 게임이 정신적 아편이다. 텐센트는 네. 어느새 네. 자기도 모르게 아편을 파는 회사로 네. 지금 찍혀갖고 10%가 네. 하락을 했고. 근데 텐센트가 롤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나라 이번에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니까 영향이 있었어요. 네.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 회사는 또 오늘 공모했죠. 오늘. 예, 네. 공모했죠. 공모. 네. 아직 올라가진 않지만 네. 공모를 했는데, 세계적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네. 만든 회사인데, 이 배그도 또 중국에서 2등이잖아요. 중국 분들이 이제 네. 왕자 영요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네. 아, 영향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향을 일단 오늘 공모 양에는 확실히 영향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역대 뭐 카카오 게임즈 한 10분의 1 모인 돈이 뭐 그 정도였기 때문에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됐으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확실히 오늘 공모 에 돈이 좀 적게 모였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뉴스에 영향을 좀 받았겠군요. 예, 뭐 다른 이런저런 요인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이 뉴스도 영향을 좀 미쳤을 뉴스 겁니다. 뉴스 받았다. 예. 그럼 이제 매니저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는 게임 다음은 뭐냐? 네. 의료 아니까 의료? 의료는 이미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미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는 또 그 저희 이제 글로벌 그 이제 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김승민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그 가격이잖아요. 이제 가격을 통제해서 인민들에게 뭐 그런 지금 보면 사교육 통제하고 이런 건데 이미 제너릭 약간은 많이 통제가 들어가고 있긴 해요. 아. 그래서 그거는 좀 기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다음은 좀 엔터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 쪽이요? 네. 엔터도 아편인가요? 또 우리 또 엔터테이너 가수로서 또 아 이거 어떻게 아 제가 가수도 나왔죠. 비록 얼굴을 가리고 나왔지만 가수로서 그 제 노래는 뭐 아편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아래서 아주 아 그 아편 같은 매력이 있었으면은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거기 갔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중국 진출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 진출이요? 네, 하셔야죠.
네. 이제 중국말만 잘못 가면 아편 판다고 네. 잡혀가는 제2의 황치열. 아 그러네요. 황치열 씨가 네. 계시죠. 그 어쨌든 이제 어떤 거였냐면 그 최근에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엑소의 전 멤버입니다. 지금 아니고 뭐 크리스라는 크리스. 사람이 뭐 체포가 됐죠. 네. 뭐 무슨 뭐 성폭력 이런 걸로. 그러면서 뭐 인민일보에 어떤 사설이 실렸냐면 우상을 위해서는 도덕적 기준도 없나 기형적 팬덤 문화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이제 인민일보 사설이 나왔고요. 네. 근데 이게 이미 6월 달에 온라인 팬클럽의 단속을 예고하는 조치가 있긴 있었어요. 6월 15일 날 네. 중국 인터넷 뉴스 판공실에서 성명을 낸 게 있는데 6월 15일 날 신상 털기, 조공 이제 갖다 뭐 이렇게 선물 이렇게 바치고 이런 거잖아요. 예, 예. 트롤링이라고 있던데 뭐 화를 내도록 의도적으로 도발한 행위? 뭐 이런 신상 털기, 조공, 트롤링을 금하며 어길 시에는 커뮤니티를 폐쇄 조치하겠다. 그리고 아이돌들도 부를 과시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들을 2개월 동안 공익 캠페인을 펼친 뒤 지켜본다는 얘기죠. 예. 개선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 근데 이게 6월 15일이니까 좀 있으면 두 달이 네네. 다 돼가는 겁니다. 아니 이거 우리나라 팬클럽들은 전부 잡혀갈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요. 조공 금지. 네. 이 조공이라는 게 왜 배우분들 뭐 찍으러 오거나 드라마 찍으러 오면은 그 선물 막 커피 차 네. 오거든요. 네 맞아요. 네. 자기 좋아하는 배우의 찍게 해줘 고맙다고 네. 관련자들 커피 마시라고 네. 이런 것도 잡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왜 봤더니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한 게 팬덤이 정치성을 띠게 되면 팬덤은 맹목적인 거잖아요. 네. 이게 그 공산당 일당 독재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 네. 말이 되는 아니 팬덤이 공산당 일당 독재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감히?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갔나요? 예. 근데 뭐 이게 만약에 진짜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 그 뭐 아이돌이 갑자기 우리 뭐 좀 금기어를 얘기한다든지 뭐 그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좀 과한 두려움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권력 싸움이랑 뭐 연임을 하다 보니까 예. 좀 조심스럽지만 사람이 뭉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지금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은 확실히 뭔가 우리가 지금 이성적인 범위를 좀 넘어서는 예.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이돌 많이 알진 않지만 이제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괜히 중국에 가서 중국 활동 이제 플렉스한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네. 감옥이다 너는. 그러니까 뭐 불을 과시하면 안 되죠. 나 이거 샀어요 하고 플렉스하게 네. 보여주면은 네. 바로 제일로 갈 수 있다. 이제 어디 갈 때 러닝셔츠랑 그냥 이제 뭐 고무신 신고 다녀야 되고 막. 그래도 엔터까지 만약에 이렇게 좀 탄압을 하게 되면 탄압이라고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당연히 또 영향을 미치니까 중요한 겁니다. 뭐 우리가 한한령만 풀리면 엔터가 그쪽에서 또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창출할 거라고 우리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뭔가 이런 무형산업 이런 예. 플랫폼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하지만 밀어주는 데가 있다면서요. 전문가분들이 뭐 대표적인 게 그거 이제 전기차. 친환경 반도체. 아 이렇게 뭐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고 예. 미국이랑 싸워야 되고 우리가 해내야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또 반도체가 또 급락을 했어요. 반도체는 또 왜요? 왜요? 이게 밀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가 밀어주는 제조업이라고 해서 안심을 할 수 없다. 안심 금지 이런 게 오늘 나왔는데요. 여기도 또 규제가 들어왔어요. 보면 반도체 규제. 예, 예, 예. 자동차용 반도체가 지금 쇼티지란 말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건 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거 상황에서 가격 담합 등을 한 일부 업체들을 소환 조사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담합했다고. 예. 그래서 예, 예.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린 판매 업체들을 조사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 감독 총국에서 한 거예요. 어딘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게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큰 반도체 장비에서 최근에 엄청 올랐던 이제 베이팡 화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최대 주주 베이징 전자홀딩스에서 향후 블록 세일로 한 1%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게 오늘 하한가를 갔어요. 뭐 하한가를 10%. 그래서 근데 이게 쇼티지 상황에서도 가격을 함부로 올리는 거를 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쇼티지면 사실은 올려받는 건데 이게 이제 그거를 가격 메커니즘을 시장 메커니즘을 좀 무시하는 건데 이게 자동차용 반도체에서 끝날 이슈일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뭐
쇼티지어도 가격을 올리면은 이제 사회에 불안정이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도 못 올리고 뭐 떡볶이도 못 올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포인트예요. 사실 이 반도체는 한 쿠션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가격인데 소비자가 느끼는 거는 예, 예. 지금 인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비재들 이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격에 대한 통제가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겠죠. 진짜 네. 피부로 느끼는 말씀하셨던 예, 떡볶이, 예.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소비재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좀 진짜 불안불안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떻게 방법을 막는 건데 가격 상승을 네. 막는다는 거는 중국 기업들한테 우리가 멀티플을 높여주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아니 규제가 세지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일부 산업은 정부가 밀어주면 실적은 올라가겠지만 우린 주가라는 건 실적과 멀티플의 함수잖아요. 예, 예. 그 멀티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과거의 중국이라는 데는 선불온 먼저 부자가 되라. 키워드 밀어주는 거고 그런 건 또 상장사들이 많으니까. 네. 그게 통하던 거에서 지금 갑자기 공불온 다 같이 잘 살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멀티플은 확실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중국이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너만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잘 사는 예. 쪽으로 조금 바꾸고 있다 뭐 이런 뜻이신 거죠? 기조가 이번에 뭐 100주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부터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이런 예.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 풀리면 네. 우리나라 그 보이그룹들 뭐 걸그룹들 그렇죠. BTS 같은 형들이 그 베이징에 있는 그 종합 경기장을 꽉 채우면서 그러니까요. 오빠 외쳐야 되는데 네. 못하겠네요. 야 지금 분위기라면은 좀 그렇죠 쉽지 않겠죠. 굳이 뭐 시도도 안 할 수도 있고 당분간은 이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좀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루가 멀지 않게 중국에서는 예. 규제 이슈가 이제 예.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좀 뭐 이상하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게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팔로우업은 계속 저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팔로우업 부탁드리고요. 네. 미국 증시 좀 이슈가 있었나요? 미국 증시는 일단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뭐 ISM 주요 지수 잠깐 좀 넘어가고요. 그 최근에 그래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뭐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좀 아쉬운 주가 흐름들이 나왔는데 네. 이번 주 시작하면서 어제 발표한 기업들은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가가 반응을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서요. 또 그런 것들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기업이 좋았나요? 일단은 먼저 솔라이즈인데요. 이거는 장 종료 후에 발표가 나서 아마 좀 시간에서 제가 한 12%까지 올라가는 걸 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솔라이즈가 호실적으로 급등을 하면 혹시 그동안 조금 재미가 없었던 친환경 섹터의 랠리에 좀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과 저 뭐 실적에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당연히 예측치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성과가 나왔고 또 가이던스도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걸 제시를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솔라이지라는 기업은 이게 태양광 분산형 인버터 대표 기업인데요. 이게 엠페이지라는 기업하고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친환경 ETF의 단골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환경 ETF나 뭐 태양광 ETF를 갖고 계시다면 투자 아니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솔라이지 엠페이지 두 기업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인버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아 이제 문과였어요. 저도 문과인데 예, 뭐 예, 그냥 알아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직류는 예. 이제 뭐 건전지 붙여서 하는 그 예, 전기 직류 우리가 콘센트 꽂는 220V가 교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직류를 교류로 바꾸면 인버터 반대로는 컨버터라고 하던데 예, 예. 이게 이제 태양광을 왜냐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 직류예요. 네, 근데 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건 교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버터가 필요한 건데요. 네. 태양광 밸류체인은 사실은 중국이 그 밸류체인별로 보면 80에서 100%를 이미 쥐고 있는데 이 분산형 인버터만큼은 이 그 미국 기업 그래서 이스라엘 기업이긴 한데 그래서 요 기업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엠페이지랑 해서 보면은 그 인버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가 처음에는 이제 스트링 인버터라고 해서 중앙 집중형인데 이건 허웨이가 강한데 이건 싼 거예요. 여러 패널에 하나의 인버터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패널 중에 하나만 뭐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고요. 네네. 분산형은 그거를 막기 위한 거겠죠.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해서 조만한 인버터를 모든 패널에 다 붙이는 거를 요 그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하거든요. 요건 이제 엠페이지가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정말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네. 그러면 솔라이즈는 어떤 방식이냐? 파워 옵티마이저라고 해서 약간 이제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거를 그
이 인버터까지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각 패널에 붙이고 이것들을 총괄하는 인버터를 하나 놓는 거를 예, 예. 파워 옵티마이징이라고 하는 이걸 솔라 엣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간이겠죠. 효율도 중간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이 분산형 인버터들의 기술은 아직도 높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못 따라오는 분야라서요. 굉장히 중요한 예. 분야고. 이게 이제 그 지금 요 분산형 인버터가 채택되는 비율이 미국이 이제 30%가 넘어가고 있는데 유럽도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로 가는 중이고 글로벌은 아직 10%가 안 돼요. 네네. 이 인버터 시장도 커질 거고 태양광이 점점 늘어날 거니까 그 안에서도 그 분산형의 채택률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는 것에 좀 자웅을 겨루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엠페이지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엠페이지는 ESS를 결합한 상품을 내서 예, 먼저 출시를 했어요. 솔라엣지도 이제 할 거고. 예, 근데 이거는 예. 가격이 4배 정도나 비싸고 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요. ESS까지 붙여서 가는 건데, 이게 보면은 그, 보면은 이게 태양광 그, 뭐지? ETF TAN이 있고, 뭐 ICLN 이런 것들, TAN 보면은 이 두 개가 1, 2입니다. 구성 종목이. 네, 그리고 ICLN에서도 MPG가 탑 한 3 정도에 들어가고, 뭐 솔라엣지도 탑 10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아마 친환경 ETF나 태양광 ETF도 영향을 미칠 거고, 이 네. 기업들이 잘 하면, 그런 글로벌 그 친환경 ETF들도 아마 좀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솔라엣지라는 기업 또 엠페이지라는 기업을 일반인분들이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세계 시장을 좀 석권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우리가 태양광이나 친환경 ETF 같은 걸 사면은 꼭 들어있는 기업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는 매수하는 맞습니다. 기업이라는 거죠. 네. 오늘 이 두 기업의 뭐 이름 정도는 한번 알아가시면 아마 향후에 뭐 투자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친환경 태양광 투자에서는 맞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름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기업이 있었나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제 장전에 발표를 해서 이미 어제 한 11%대 급등 마감을 했는데 온세미컨덕터고요. 요것도 11.73% 올라서 신고가 마감을 했네요. 요것 당연히 뭐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당사에 이제 차유미 의원이 커버를 하고 있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차량용 이미지 센서 1위 기업이에요. 점유율 62%. 예. 우리가 사실 이미지 센서라고 하면은 소니가 1등이고 삼성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2등이잖아요. 네네, 이제 모바일용인데. 아.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사양은 모바일용이 더 좋은 사양이긴 한데 차량용 시장은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그래서 소니랑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이 온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2등이 옴니비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꽉 잡고 있어요. 이미 얘가 62%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카메라 8개로 이제 레이더까지 없애고 자율주행 하잖아요. 예, 예. 그 테슬라에 그 들어가는 카메라가 이 온세미컨덕터 이미지 센서를 사용을 합니다. 당연하겠지 62% 점유율이니까 네. 현대차, 벤츠 이런 기업들이 다 온세미 거를 쓰고 있고요. 이 기업의 경쟁력은 경쟁사 대비해서 3분의 1의 가격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모든 부품이 왜 소니랑 삼성이 함부로 못 들어오냐면 이게 일단 수명이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차니까 당연히 그렇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차 부품은 오래 써야 되잖아요. 휴대폰은 2년만 쓰지만 10년 이상의 수명이 보장이 돼야 되고 밤길의 저조도에서도 정확하게 그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각종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구성이 또 강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게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온세미컨덕터가 꽉 잡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율주행한다면서요. 네네. 앞으로 뭐 지금 사는 자동차에는 카메라가 진짜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뭐 자율주행 아니어도. 근데 점점 늘어나겠죠. 지금 테슬라가 8대 카메라 달고 다니는데 모든 차들이 그 정도씩 달고 다니는 때가 오면 이 커지는 시장에서 압도적 1등을 하고 있다는 것. 예, 굉장히, 예,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샘슝이 그 현금을 그렇게 많이 쌓고 있다는데 네. 온세미컨덕터 네. 사야 됩니까? 일단은 뭐 NXP 얘기가 오늘도 나오던데. 예, 예. 예, 뭐 그래서 NXP 너무 비싸더라고요. 얘도 비싸요. 얘도 비싼가요? 얘도 시청 제가 지금 잠깐 못 보고 왔는데 그 뭐야 뭐지 이게 뭐 NXP든 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당연히 그건 못 살 거고 미국이 지금 하나라도 자기 거 만들려고 하니까 예. 뭐 다음 주 정도 되려나요? 혹시 뭐 이렇게 사면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NXP 얘기 나오던데 그건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라서 근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오늘 약간 주가가 또 축하드리는 게 뭔가 좀 뭐 그
깊은 수렁을 탈출하는 모습이 좀 아 우리 샘순전자 말씀하시는 네, 보이더라고요. 겁니까? 아 우리 샘순은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도 네. 뭔가 약간 좀 좋은 신호가 뭐 쌍크림 회수가 네, 외국인도 뭐. 오랜만에 샀고 저희는 욕심 없이 한 20만 원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욕심 없이 그런 이제 출발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최근에 미국에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긴 하지만 반도체 네.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장비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아마 우리 또 삼성전자에도 좋은 좀 효과를 줬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 기업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종합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량용 이미지 센서는 사실 전체 매출의 1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점점 커질 거고요. 뭐 센서, 커넥터, 컨버터, 파워 모듈 뭐 이런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19년에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펩을 하나 샀거든요. 네. 뭐 뉴욕의 뭐 이스트 피시컬에 위치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 글로벌 파운드리가 그때는 이 그 아부다비 국부 펀드 이게 주인인데 그때는 이게 전망이 안 보여서 펩을 막 한두 개씩 팔고 있을 때요. 지금 후회하고 다시 짓고 있는데 여기서 산 펩이 그 글로벌 파운드리 펩이다 보니까 얘네가 그 기존 8인치 공정에서 12인치 공정으로 지금 계속 전환을 하고 있어요. 효율이 네. 좋아지는 것들이 지금 계속 그 이 기업에는 뭐 원가 경쟁력을 예, 더 주는 싸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물론 이제 신고가긴 하지만 지금 폭 한 17배 정도라고 하니 네. 뭐 포워드로 뭐 계속적으로 자율주행과 엮어서는 팔로우업을 할 만한 회사다. 제가 예전에 그 반도체 역사에 가서 뭐 프로그램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온세미컨덕터가 나왔어요. 네, 네. 이 우리나라에 거의 삼성이 처음 이제 반도체 기술을 가져올 때 네. 뭐 도움을 줬던 기업. 그럴 뭐, 겁니다. 예. 뭐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반도체 공장에 가니까 온세미컨덕터 그 로고가 네네. 이만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때 온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을 처음 알았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이죠. 맞습니다. 예. 예 오늘 11.73% 이제 신고가를 했으니까 네. 20만 원을 향한 이제 그 우리의 그 장대한 여정이 네. 오늘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 이제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영혼을 하겠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어깨 걸고. 예. 영혼 담았죠 이미. 영혼 네. 한 몇 년 전에 담았는데. 어깨 풀지 말고. 배가 출발을 잘 안 하더라고요. 연초부터 이제 네. 출발했다 되지 않았나. 일단 뭐 중국 시장은 반도체 시장이 좀 안 좋았지만 미국은 네. 온세미컨덕터가 호실적을 내면서 이 뭐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이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국 시장 시황과 이제 미국 시장 시황에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셨고요. 오늘 뭐 정리해 보면은 야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중국이 드디어 게임 시장까지 충격이에요. 충격과 공포인데요. 네. 야 이 얘기를 하면서 텐센트가 무려 10%까지 내려갔다가 절반 네. 정도 회복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우리나라 좀 게임 시장에는 좀 악영향이 없기를 좀 기원하고요. 뭐 중국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또 계속 좀 팔로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2부에서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디지털 솔루션 팀의 김수정 매니저님과 글로벌 ETF 시장, 야 오늘 정말 재밌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보고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